네, 안녕하세요. 호러영화 베스트 100 XX박스입니다. 아, 어제 퀴즈 43번째 인시디어스. 인시디어스 그 막내 방에 있는 워키토키 베이비폰은 어느 브랜드일까요? 소니. 소니였습니다. 소니가 옛날에 워키토키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쇼핑몰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. 이제는 안 나오는지. 옛날에는 그 애 이렇게 녹음하는 거, 이렇게 애 방에 있는 거를 부모가 들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었었는데. 네. 자, 오늘 44번째 영화는 스페인 영화입니다. 저 이 영화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.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봐야지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야. 1995년도 작품 야수의 날입니다. 알렉스드라 이글레시아스 감독의 스페인 영화고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, 이 1995년도에 나왔던 영화라는 게 중요해요. 국내 개봉은 97년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1999년 세기말을 앞두고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탄생한다. 약간 저도 어렸을 때는 99년도에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때문에 세계가 멸망한다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느낌을 다루고, 지금은 2015년이라서 이미 확 지나갔는데요.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. 뭐 휴거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, 이상한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는 연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했었는데, 약간 그런 분위기에서 봤던 영화라서 사실 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야수의 날이라는 게 95년도 어떤 신부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경을 풀다 보니까 언제 적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세계가 멸망하는지를 밝혀냅니다.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한 이 엉뚱한 신부의 얘기인데요. 그러면서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애도 같이 끼고, 원래는 약간 그 방송에서 약간 이런 심령 뭐 이런 방송하는 이 사람하고 같이 되고,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세상을 맡게 되는데, 맡게 되는 건 아무도 모르고. 이 영화 굉장히 재밌고 뭔가 이렇게 그 당시 분위기도 생각나고요.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봤는데요.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잘 찾아보시면, 저는 뭐 이게 말했듯이 모든 영화는 DVD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,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 상당히 재밌는 영화. 근데 사실 이 포스터에 나오는 이 되게 이쁜 여자, 이 여자가 항상 포스터에 나오는데, 이 여자는 그냥 거의 뭐 까메오 수준의 조연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도 이 여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인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고요. 이 이쁜 여자는 그냥 잠깐 나오는 에스코트 걸로 나오는 여자입니다. 그 이 영화는 얘기해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 적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를 이 막는 이 신부의 아주 자충우돌하는 얘기인데,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돈키호테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스페인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, 이 신부가 마치 돈키호테고 얘를 도와주는 그 애는 산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, 생긴 것도 다 짱 닮았고 못생기고 그래가지고 나름 되게 재밌습니다. 자,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낼 퀴즈는요, 신부가 이제는 악마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막 도둑질을 한다든지, 막 사람을 밀어버린다든지, 홈리스의 뭐 돈을 훔친다든지 막 이런 짓을 하는데, 또 하나가 자기한테 이게 신체를 훼손하면서 되게 악마적인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. 과연 그 행동은 뭘까요? 오늘의 퀴즈입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